안녕하십니까. 차관 열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9일. 오늘 기온은 얼마 안 내리가도 상당히 날씨가 흐리면서 새초롬한 눈올수 있는 그런 날씨를 연상합니다. 상당히 체감 온도가 많이 춥고, 자, 추울 때 몸을 따끈하게 보양을 할수 있는 간단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들깨로서 만드는 요리. 들깨, 지난 방송 때는 들깨 칼국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들깨 수제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깨 수제비를 가지고 딱이 추울 때 먹으면 몸에 확 생기가, 활기가 돌수 있는 그런 들깨 수제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한번 보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물로는 제가, 자, 칼국수 전용. 자, 여기는 초록면의 기적입니다. 초록면의 기적. 반죽을 할때 부추를 갖다가 탁 묵넣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를 빼고 눌리고 눌리고 이래서, 자, 이거로서 면 제면을 하면, 저기에 있는 기계로서 제면을 하면 칼국수 되고, 제면을 안 하고 바로 로라로서 밀면은 수제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재료를 준비 중입니다. 자, 영상에 이거 제작하는 영상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착한 요리사 TV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보시면 또 아주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수제비를 만들어 볼 테니까 수제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거를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수제비 로라에 빼기 전에 들깨로서 육수를, 자, 육수로 하면 육수고 들깨 국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들깨를 듬뿍 넣고 육수에, 진한 육수에 착한 요리사의 야심작 직접 야채로서 우러낸 그 육수로서 들깨를 만들어서, 자, 수제비를 바로 잡아 해가지고 한번 끓여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이는 준비된 통에 들깨를 갖다가 담아 놨습니다. 들깨를 이 스푼에 두 스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솥에, 후라이팬에 이두 스푼을 넣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팬에 제가 들깨를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 두 스푼을 넣고 이렇게 불을 켜기 전에 한번 용해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등거리가 다 물에, 육수에 녹도록 돌려놓은 상태에서 불을 켜겠습니다. 다 용해가 됐네요, 여러분. 자, 그럼 불을 한번 지펴볼게요. 자, 여러분, 불을 켰습니다. 들깨. 자, 들깨 육수입니다. 여러분, 수제비를 방금 영상에 보여주신, 자, 작품을 이렇게 얇게 밀었습니다. 로라로. 얇게 로라로 밀어서, 손으로 떼어도 되고, 그냥 칼로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칼로서 한번 잘라가야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수제비를 이렇게 칼로서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바로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들깨 육수에 수제비를 넣었습니다. 넣고 지금 3분 한 30초로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자, 불이 너무 세면은, 자, 물이 적발이 돼가지고 걸쭉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최대한 불을 낮췄습니다. 낮춰가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수제비가 삼기는 동안에 1102회차 로또 착한 회사 동행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꿈의 호수에서 3번, 4번, 14, 33, 36, 그 다음에 현실의 삼수에서 35, 8번, 18, 그 다음에 예비수에서는 제가 39번, 17, 12, 22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102회차에는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대박 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막간을 위해서 제가 칠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 40초를 지금 들깨 수제비를 지금 끓이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맛인가 궁금하시죠? 한번 제가 직접 시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들깨 수제비가 완성이 다 됐습니다. 아주 맛있게 몰몰몰몰 수제비가 이래 잘 끓이지네요. 자, 그럼 그릇에 담아 볼게요.
여러분, 들깨 수제비 완성이 다 됐습니다. 정말로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의 할머니께서 여름방학때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끓여주던 들깨 수제비 칼국수입니다. 들깨 수제비 칼국수는 생략입니다. 들깨 수제비입니다. 상당히 자, 안에 부추 고명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고 양념 조선간장 양파 마늘 땡초 다 들어있는 그런 오묘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들깨 수제비입니다. 들깨 수제비. 와, 정말 맛있겠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들깨는 말 그대로 웰빙 음식입니다. 건강 튼튼 음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로라에 밀은 수제비. 자, 옛날 그때 손 띄고 이러면은 손에 띄지를 못해가지고 수제비를 엄두를 안 내가 만들어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에서 로라로 쫙 밀어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들깨 수제비 한 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끌쭉하면서 정말로 자연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옷이 튕기다 다 베리네요. 아, 들깨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야, 정말로 수제비, 들깨 수제비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 숟가락만 좀 드셔보세요. 수제비. 와. 아, 너무 맛있네. 여러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깨 수제비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깨 수제비 또 들깨 카우스 무는 거하고 또 기분이 또 틀리네요. 와, 너무 손으로 직접 안 뜯어였지만은 로라에 밀어가지고 칼질해가지고 사각형 만들어서 그냥 잡아였는데 정말로 고향의 웰빙 건강 그대로 맛이 쫙 전달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시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TV 장사랑이 이세비입니다.